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망령의 시즌 첫 강철 깃발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변경점들이 있는데요, 변경점도 알아보고 이번 시즌 퀘스트라인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봅시다. 이번 시즌 강철 깃발은 데스티니1으로부터 돌아온 균열 모드로 진행됩니다. 이 균열 모드를 크게 설명할 것 없이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럭비나 미식축구처럼 공과 같은 불꽃을 소유하고 상대방 골문에 터치다운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입니다. 대략적인 룰을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중앙에 불꽃이 표시되며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5초간 모든 유저에게 위치가 보입니다. 5초 동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불꽃을 소지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피해를 입으면 몇 초간 위치가 표시됩니다. 불꽃을 오래 들고 있으면 폭발하게 되고, 불꽃을 든 수호자가 죽을 경우에 불꽃은 땅에 드랍됩니다. 활팀원 부활이 가능하니 이것을 이용해서 전선을 형성하여 이득을 가지세요. 그리고 전투력에 대한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평판 시스템의 도입으로 엔그램 집중으로 내가 원하는 무기나 방어구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강철깃발을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번 시즌 강철깃발 퀘스트 라인을 살펴보고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철깃발 퀘스트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6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깃발을 열심히 하면 완료할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약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 2단계의 1일 도전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황해도에서 강철깃발 노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쪽에 주간 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일 도전이라고 써있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주에 4개 중 1개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다른 것이 나오겠죠. 이것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태양 또는 공허 직업으로 매치 완료가 되겠네요. 그리고 4단계의 강철깃발 엔그램 획득은 강철깃발 평판 등급을 올린 후 우측 위에 나오는 강철깃발 엔그램을 하나만 획득하면 되니 1개 정도는 받지 말고 그냥 놔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5단계는 강철깃발 방어구를 착용하고 매치 완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퀘스트부터 진행할 때 강철깃발 방어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어구 외형을 착용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판을 빨리 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철깃발 노드를 누르고 왼쪽 아래 조정 옵션 있는 곳을 확인해보면 강철깃발 등급 부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많을수록 점수 획득량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도전 완료는 강철깃발 주에 4일 동안 도전을 완료하면 최대 4포인트, 강철깃발 장비나 방어구 외형을 장착해서 올리는 장비 장착 최대 5포인트, 강철깃발 문양 최대 1포인트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